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담자를 만나봐야 되는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드라마 PD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저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해야 할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PD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드라마 PD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떤 드라마 혹시 만들고 싶다 생각한 거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싶은 드라마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대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학수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학생 김학수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이 되니까 걱정도 많고 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요즘에요? 저는 저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논술 전형 준비가 필요할지 제일 궁금합니다. 아, 네, 여러 가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좀 분석을 자세히 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화면 통해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살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이 먼저 내신 성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에서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은 국어가 1.5등급, 수학이 1.86등급, 영어 1.5등급, 사회 1.43등급, 예, 평균에서 1.56등급입니다. 예,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어는 1등급에서 예, 최종 2등급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예, 수학은 3등급으로 출발해서 예, 1등급으로 상승세 있습니다. 네, 영어도 2등급에 출발해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지만 최종 2등급으로 다시 이제 약간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예,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먼저 살펴보면 국어 B가 1등급, 수학 A가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지리 2등급, 사회문화 1등급으로 예, 모의고사 평균 1.38등급입니다. 예, 6월 모의고사랑 11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예, 국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아쉽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지리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문화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내 활동을 보면 예, 1학년 때는 1학기랑 2학기 모두 총무부장을 했었고요. 예, 동아리는 이제 1학년, 2학기 모두 합창반이 있었고 예, 영상 연출 학술 동아리를 이제 직접 창설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봉사활동은 1학년 때 25시간 했었고 2학년 때 17시간, 예,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1학년 224시간을 수강을 했습니다. 예, 교내 이제 활동을 계속해서 이제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 예, 2013년도에는 과학경시를 지구과학 2위를 했었고요. 1학기 중간고사에서 교과 우수상으로 국어랑 기술과정이 있었고 영어경 경시대에서 2위를 했었습니다. 예, 사회 경시대회도 일반 사회에서 2위를 했었고요. 예, 1학기 기말고사에서 이제 한국사 교과 우수상을 받았고 1학기 우등상 등을 받았습니다. 예, 2014년도 2학기 때는 기말고사 교과 우수상으로 수학을 받았고 2학기에 우등상, 도내 토론회에서는 예, 공동 수상으로 이제 받은 경험이 있고 영어 경시대회도 1위, 그다음에 사회 경시대회에서 지리도 1위를 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1지망은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예, 2지망으로는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미래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 예, 3지망은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교과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평균 둘다 역시 1등급대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요. 김학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먼저 우리 학생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를 비교를 해보면요. 예, 내신 성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이 국수 0, 4에서 1.56등급입니다. 예, 상당히 좀 좋은 어떤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고요. 예, 모의고사 성적이 약간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1점대 초반 등급으로 예, 역시 모의고사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비교과를 먼저 또 살펴보면 예, 내신과 교내 수상 경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상 경력도 보이고 예, 학업 성취도가 좀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내신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지만 교내 활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공 관련한 활동도 그렇고요. 봉사활동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채우는 봉사 시간을 채웠지만 봉사활동의 내용을 보면 교내 봉사 위주로 되어 있어요. 예, 청소나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유의미한, 다시 말해 좀 질적인 봉사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리더십 부분에서도 이제 아까 동아리 창설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현재로서는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약간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먼저 보완할 점에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이 동아리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술 동아리를 직접 창설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아리 부분에 있어서 창설은 했지만 창설하는 과정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례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예, 성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우리 학생이 지금 1순위로 희망하는 그런 전형인데 내신이 1.56등급입니다. 현재까지.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1.5등급 이내에 든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상 경력은 다양한 부분 분야에서 수상 경력이 보여줘도 괜찮은데 동아리 활동의 어떤 적극성이나 리더십, 그다음에 봉사 활동 등에서 약간 질적인 그런 부분에 약간 부분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물론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활동 면에서 제대로 아직 좀 드러나지 않은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이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게는 그럼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한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예, 그리고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예, 3순위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논술 전형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부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내신 성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비교과 활동이 약간 부족해서 1순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제 해보긴 하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비교과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상 실적이나 이제 과목별 세분력 특기 사항에서 보면 글쓰기 능력도 이제 약간 검증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아까 고민한 논술 전형에서도 조금 이제 3학년 때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한다고 한다면 논술 전형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을 보면 중앙대와 이화여대 그리고 한양대인데요. 이 희망 대학들의 특징을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중앙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예, 국어국문학과는 6명을 선발하고요.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 전형입니다. 예, 교과 70%, 비교과 30%에서 이제 최종 합격생을 뽑아내는데 예,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예, 네 과목 중에서 등급 세 개형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교과 전형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점대 그 중반 이내로 든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앙대가 이제 교과 전형으로 하긴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 통과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인문과학부를 이제 희망을 하는데 60명을 선발합니다. 예, 이건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로만 100%에서 이제 모집정원 웹에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80에 면접 20을 이제 선발합니다. 근데 이제 면접 20% 딱 보여졌을 때 면접 20%는 좀 작다 비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단계를 통과한 이후의 학생들은 약간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은 상당히 좀 20%를 할지라도 변별력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예, 그래서 면접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수능 최저 기준에 이제 그 상위 두 개 영역 각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첫 번째가 수능 최저 기준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서류도 좋고 면접도 잘 봤는데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 못해서 이제 합격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 통과에는 면접 예, 비율은 적지만 예,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게 이대 미래 인재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
성 면에서 약간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서류 부분에서도 내신이 일단 경쟁력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세 번째로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국어국문학과로 이제 다섯 명 선발하는데 역시 단계별 전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대 미래 인재 전형이라 약간 좀 다른 그런 부분은 1단계가 학생부 교과로만 100%를 선발하고요. 모집 정원을 300명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면접으로만 역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교과 면접은 아니고요. 학생부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이 진행이 되고 학생부 외에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면제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감은 없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어떤 그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이니까 1점대 초반 등급이면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대신 관리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의 변별력이 2단계에서는 거의 면접이 100%이기 때문에 면접의 변별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중앙대와 이화여대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학생의 핵심 질문이기도 했죠. 앞서서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 무엇이냐. 물론 수시 6장의 카드 가운데 뭐 다양한 조합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두 가지 지금 궁금함을 표시했는데 김학수 선생님께 좀 답변해 주시죠. 네, 두 가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리한 전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1순위 교과 전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신에 대해서 1.5등급 정도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이 1순위이긴 하지만 그 제가 이제 2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이나 뭐 리더십,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논술전형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내신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1점대 초반이 나오기 때문에 정시도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이 이제 글짓기 이런 부분에서 수상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세분율 특기사항에서 이제 국어선생님께서 글짓기에 대한 어떤 실력이 검증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직접 뭐 논술을 쓴 거를 우리 학생의 실력을 본 적은 없지만 좀 상당히 좀 잘 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3학년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올인하거나 뭐 집중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가끔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이용해서 그 대학에 희망하는 대학의 어떤 기출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그 대학의 어떤 논술 채점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 이 대학에서 원하는 채점 기준안이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셔서 이제 준비해보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했던 부분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김학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다양한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형을 준비하고 수시 6장의 카드를 써야 될 텐데 또 도움이 될 만한 추천 전형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추천 전형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이 아까 이제 교과적인 부분에서는 1.5등급 정도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내신 성적으로 이제 합격생을 뽑아내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내신을 반영하지 않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내신은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신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요인입니다.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환인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레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15명 선발합니다. 이게 단계별 전형인데요. 1단계 서류 100%로 해서 여기서 서류로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등의 서류로 이제 모집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30을 이제 반영해서 최종 합격생을 뽑아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은 이제 없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레온 르네상스의 지원 자격을 보면 이제 그 입시 요강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찾아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리더십 봉사 인재,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화 인재 전형,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 과학 인재, 네 번째 문화 인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경희대에서 원하는 것은 좀 균형 잡힌 아니면 네 개 중에서 어떤 하나 부분이 좀 특출하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을 이제 여기에 비춰봤을 때 지원 자격과 비춰봤을 때 리더십과 봉사활동 부분에서 약간 경쟁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국제 인재 부분에서 어떤 공인 외고 성적을 생활 기록부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영어 수상 경력 등에서 1위 하는 그런 경력도 있고 해서 네. 우리 학생이 국제화 인재 그쪽에서는 좀 경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 자격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뭐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균형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레오 르네상스 전형을 추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그러면 앞으로 합격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 나가면 좋을까요? 네, 합격을 위한 우선 순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비교과 활동에 3학년이긴 하지만 1학기까지 비교과 활동을 조금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리를 창설했지만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봉사활동도 이제 교내 봉사활동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장애우 단체나 뭐 저소득층 학습 지도나 이런 부분은 어떤 유의미한 그런 봉사활동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전공에 대해서 이제 드라마 PD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전공 적합성 면에서 약간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에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신입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아까 교과 전형을 1순위로 이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관리가 돼야 되는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반영되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조금 1.5등급 이내로 내신을 좀 향상을 시킨다고 한다면 내신에서도 충분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순위로 이제 논술 전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도 그렇고 정시 전형도 우리 학생이 좀 약한 편은 아닙니다. 예,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능 최저 기준이나 그다음에 정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 모의고사 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전형을 동시에 좀 그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서 네, 좀 좋은 어떤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순위까지 꼽아주셨어요. 상담을 다 받아봤는데요. 어땠나요, 우리 학생?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요. 3학년 올라가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비교과 활동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네. 내신 관리도 조금 더 열심히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도 참 잘하고 있었어요. 3학년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드라마 PD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순위 학생부 교과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을 1.5등급 이내로 올려야 합니다. 교내 활동도 보완하시고요. 추천 전형은 희망대학 외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레오르네상스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해 주신 김영주 선생님, 김학수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조진표 선생님께서 진로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과별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